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보다는 네.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한 지 지금 저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7개월, 7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수술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난 기능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기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발기력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좋죠. 네. 네. 크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크기도 옛날보다는 좀 커졌으니까 좀 좋고. 저는 이제 뭐 과거 없이 얘기하면은 저 선박 생활을 하니까는 집하고 떨어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하루에 여자들하고 많이 이제 성관계를 하니까 성관계가 이제 하루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이게 만져지니까 이게 뭐냐고 좀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물어봐요. 예. 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얘기할 수 네. 없죠. 근데 아무튼 쓰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으셨네요. 네, 문제 없어요. 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형태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수술하시고 나셔서 통증은 어떠셨어요? 왜 하고 나서 좀 불편하신 거나 뭐 그럴 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성관계 하기 안 할 때도 이제 그 저걸 해갖고 세워놓는데 연습을 하시죠. 네. 세워놓는데 이제 많이 좀 뻔하게 뭐 애리다 그러나 그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그 저희가 매번 올 때마다 길이를 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수술 전에가 9.5cm로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직후에 10.6. 그래서 지금은 11.2cm까지 길어졌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길어지는 네. 단계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뭐 6개월, 9개월 하면서 점점 크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프지 않은가, 요 부분, 그리고 뭐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나 이런 게 똑같은가, 이거는 어떠셨어요? 전혀 나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네네. 나도 이제 맨 처음에 이거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의심을 하죠, 그게. 이게 뭐 잘 되는 건가, 비싼 돈을 들여갖고서 하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갖고서, 근데 지금은 뭐 별 불편한 건 없어요. 불편하신 건 없어요. 이제 좀 만족감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 친구분이 이 수술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이제 권하려고 그러죠. 수술 받으신 게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힘든 게 뭐 있어요? 나 힘든 거 하나도 없던데. 그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번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어떤 얘기 되실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예.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경험자로서 이제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도 만족스럽고 상대방도 이제 좀 만족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은 거죠, 그게. 이제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겠다, 그죠? 예, 예. 걱정은 안 하죠.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건 어느 뭐 술을 많이 먹어도 써먹을 수가 있고 옛날에는 뭐 술 같은 거 만약에 많이 먹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전혀. 예.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약에 좋은 데 가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못해버리면 그럼 못 겨. 예? 그 나도 되게, 그렇고 되게 상대방도 그렇고 부끄러워. 예. 그리고 요새는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도 뭐 그래도 또 옛날보다는 그래도 들어가니까 당당하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좋더라고요. 예,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수술한 거.